자, 요한복음 17장 강의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오늘 전체 강의로는 6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주기도문이고, 직접 예수님이 기도를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이 교회의 일치와 연합 운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1959년에 통합축과 합동축이 갈라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통합축이 이해한 말씀과 합동축이 이해한 말씀이 달라가지고, 원래는 같은 교단이었잖아요, 다. 원래는 이 장로교가 다 하나예요. 평양신학교. 평양신학교 하나였는데, 이게 갈라져가지고, 맨 처음에 어디랑 갈라졌어요? 고신하고 갈라졌죠. 고신, 부산, 경남 이쪽, 이제 강세가 있고, 서울에도 있는데, 그 고신하고 갈라졌어요. 총회에서. 그래서 고신 쪽에 있는 그분들이 신사 참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이 위쪽에 있는 나머지 합동 통합 이쪽이 다 신사 참배에 참여한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이쪽이 다수예요. 참여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신사 참배 참여한 사람들이 안한 사람들을 치리했어요. 그 고신이 생겼어요. 고신. 우리 역사적으로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고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 문제 때문에 김재준 박사 때문에 우리나라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신학과의 논쟁으로 갈라진 게 기독교 장로교와 예수교 장로교. 그래서 기장이 그때 갈라진 거예요. 지금 기장 아시죠?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가 나뉘어졌고, 예수교 장로회는 59년에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 예수님이 하나 되라고 하신 이 말씀에 그 하나 됨의 의미가 뭔가, 누구랑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이 문제로 싸우다 59년도에 통합과 합동축이 갈라졌고, 한몇년 전에 우리나라 저 부산 쪽에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의한 이 교회 일치와 연합운동, WCC 운동 들어오는 것 때문에 합동축 교단에서 막 반대하고 막 이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 많이 오셨는데, 새벽이지만 뭐 많이는 못하지만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첫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사명 감당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지난주에 이렇게 공부를 했고, 어저께 이제 두 번째 어제 공부한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기도는 이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자, 어제 19절까지는,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20절부터 뭐라 그래요? 내가 또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요.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직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그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은 가슴이 뜨끔해요. 양심의 가치가 느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봤어요. 이 설교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눈앞에 있는 제자들.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기도가 되겠지만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현재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은 항상 현재죠. 항상 현재예요, 우리에게.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세요. 얼마나 이거 미래 시제로 써야 되는데 현재 시제로 썼어요.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을 예?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해서 이 세상을 구할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여기 뭐라 그래요?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믿으시는데 이런 믿음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아, 부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라 하면 세상,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적용할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죠. 예? 직장에 오늘 나가시면 거기 예수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내가 매일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 내 가정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모여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믿게 될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은, 우리도 지금 우리의 기도 중에 이 세상을 위한 이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에 내 주변에 나랑 만나는 내 친구들, 내 가족들, 친척들, 믿지 않는 사람들 명단을 적어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믿게 된 사람은 몇 월, 며칠 기도 시작했더니, 예? 언제부터 예수 믿게 됐다.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게 큰 간증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소명을 가지고 지우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은, 이 기도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이 주제도 역시 어제처럼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 중보 기도의 핵심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됨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구체적인 이 하나됨에 대해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존재, 존재론, ontological understanding, 하나님의 존재론적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세 위격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나로 존재하는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호 침투라고 하는 신학에서는 상호 내재, 상호 침투.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 거하시고,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어떻게 돼요? 같이 하나가 된 것처럼, 앞으로 이 모든 사람들도 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함께, 신비한 일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안에 같이 있어서, 예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가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그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계획, 구원의 계획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만 봐도 뭐 불교, 이슬람교, 무슨 교, 종교 다 갈라져 있고, 민족별로 다 갈라져 있고, 그잖아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갈라져 있고, 네? 우리나라 뭐 동서, 뭐 남북, 뭐 이 조그만 나라 다 갈라져 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인류가 딱 반으로 나뉘어서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다 들어가지 못해. 지옥 가야 돼.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냐면 그들을 다 구원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족.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족용어로도 사용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요. 이게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같이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살 동안은 우리 혈육이 달라가지고 남이지만은 이 남으로 사는 거는 잠깐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믿는다면은 우리들은 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예요. 이미 하나. 이미 하나가 됐어요. 형제 자매예요. 그 사도가 그런 의미에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때로는 목회자로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이제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죠. 17장 의미에서는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제자들이 전파함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혈육에 의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는 가족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왜? 한 사람 믿고 믿지 않으면 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영원한 분리가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죠. 내 가까운 사람들 다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르친 아이들 예? 다 한 명도 잃지 않고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 혹은 중고등부까지 교회 댕겼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그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거부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막 교회 막 엄청나게 막 진절머리하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상처 줘서 교회 못 나오게 한 사람들은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 죽는 게 낫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예. 그,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열려있어요. 안 믿어도.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여러분, 그,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거의 많이 떨어져 나가요. 중고등학교 때. 이 예수 믿는, 우리 전체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 인구율이 제일 작은 게 중고등학교 때예요. 청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이미 학교 가가지고 여기서 뭐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나가요. 애들이 4학년 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랬죠, 제가. 4학년 때 학교 가서 과학 배우면서 진화론 배우면서 교회에서 배운 건 신화, 창세기는 신화로 들려지고 학교에서 배운 건 진리로 들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겠지만 4학년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은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거 부모가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신앙 잃어버려요. 여기 잡지 못하면. 확고하게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하나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로 해서 기도하고 이번 수련회도 하여튼 이 영혼권 아이 어떻게든 예수 만나게 해줘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해. 아이도 예수 만나야지. 예수 만나는데 무슨 뭐 유치부는 못 만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다 어려서부터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한 영혼을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아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지만 오늘도 이렇게 비오는 날 이렇게 선생님들이 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 오늘도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있음으로써 상호고주 하나잖아요. 하나. 네? 상호고주함으로써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온 민족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냐 이게 결국은. 그건 맞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온 민족이 다 예수 믿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이거는 싹 빼먹어요. 이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나 운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에큐메니칼 운동한다 그래요. 저 WCC인데 우리가 59년대 갈라질 때에 통합측으로 나가 있는 이 통합측 교단의 이 사람들은 이 하나됨의 의미를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예수님이 하나되라 그랬으니까 모두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톨릭과도 하나 돼야 되고, 뭐, 동방종교와도 하나 돼야 되고, 심지어는 뭐, 공산주의와도 하나 돼야 되고, 종교를 넘어서 타종교와도 하나 돼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 되라 그러지 않았느냐? 여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온 인류가 하나 되라 그러지 않았느냐? 이걸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합니다.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통합측은 이것을 지지했어요. 이 운동. 이게 이제 지금 뭐, 영락교회 중심으로, 뭐, 명성교회, 이런 교회 중심으로 통합측교회.
이를 지지했고, 우리 합동축교회는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가 되라고 했지만 이 하나가 되면 무조건 다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했지.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요.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요. 그가 3일 만에 부활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우리가 신앙으로 가는 사도신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가 되냐 그게.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은 기독교 운동이 아니다. 이건 정치 운동이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신앙 논쟁을 하다 결국 총회가 쪼개져 갈라졌어요. 대부분이 다 통합 쪽으로 갔어요. 그 당시 합동 측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합동 측이 또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더 커졌죠, 교단이. 그게 갈라진 비극적인 역사가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의 근본은 온 인류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지만은 그 예수님이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 하나의 인간이고 모범적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저 사람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예?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억지로 통합했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교단하고 통합을 했어요, 이렇게. 그럼 그게 무슨 하나겠어요? 이미 신학적으로 하나가 아닌데, 진리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하나 되면 뭐하냐고. 이 정치꾼들이 모여서 맨날 무슨 정치적인 통합을 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그걸 해서 뭐하겠냐고. 진짜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신학이 하나가 돼요. 진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했죠. 이 교회 일치와 연합운동할 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는 일치를.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느냐 안 믿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 그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근본적인 우리 아주 펀더멘털한 근본적인 진리에 있어서는 일치를. 거기서 일치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무슨 기독교 장로교 이 안 믿는 목사들 많습니다. 가톨릭 신부들, 부활 안 믿는 신부들 많아요. 이게 무슨 일치가 되겠어요? 정치적으로만 일치가 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지옥 갈 사람들인데요. 예? 네? 그냥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일치를. 거기는 일치가 돼야 돼. 그게 일치가 안 되면 기독교가 안 해요. 무슨 아무리 교회 십자가 달아놔도.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일치를. 그러나 지역적인 문제에서는 자유를. 그 근본적인 문제가 일치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한 형제예요.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달라. 성품도 다르고 신학도 좀 다를 수 있고 감리교가 있을 수 있고 장로교가 있을 수 있고 집례교가 있을 수 있고 조금 예배드리는 방식이 다르고 찬양하는 방식이 다르고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요. 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처치 원도회이라고 오순절 교회 한번 가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부분 흑인들이 많은 교회인데 거의 흑인들이죠. 엄청 큰 교회인데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전혀 적응이 안 돼요. 오순절 막 우리나라 오순절은 오순절도 아니에요. 그거 진짜 오순절이에요. 막 또 예배 시간에 갑자기 손잡고 한 10명씩 손잡고 또 기도하라 손잡고 예? 한 사람씩. 그래서 제가 손잡고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냥. 왜냐하면 영어로 기도해야 되는데 영어로 잘못해가지고 다 미국 사람이잖아요. 예? 같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래서 잘못됐나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요. 그러나 조금 뭐 믿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지역적인 문제에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유를. 그래, 이 모든 것에 사랑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근본적인 주님이 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지금 하나님 떠난 전 세계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의 자식들이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17장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제사장적 기도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전도해야지. 예수님 우리를 믿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걸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가 되라 그랬으니까 다 하나가 됩시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더 손잡고 여러분 미국이 왜 저 월남하고 전쟁할 때 그 세계 최강대국이 월남 공산주의자들에게 전쟁 졌는지 아세요? 미국의 WCC 운동하는 자들이 이 미국 정부가 월남전에 참전한 걸 계속 반전운동을 해가지고 이 좌파죠 좌파들이 반전운동을 해가지고 더 할 수가 없었어요 전쟁 미국 여론을 막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전쟁을 저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월남이 좀 공산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막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정치적으로 막 하나가 되자 하는 운동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근데 그걸 미워하는 게 아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근본적인 것에는 일치를, 지역적인 부분은 자유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미워하지 못하라고요? 사랑을. 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17장 내내 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아 하나님의 한 자녀가 돼야 되는 이 중요한 기도를 예수님이 17장에서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 기도를 잃어버렸어. 이 기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은 그 세상의 아이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맡겼었어요. 이 아이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성경학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지금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이 사람들, 여러분에게 맡겨준 제자들 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영광에 한 명도 낙오하지 말고 다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구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그들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오늘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아이들을 하나를 위해서 이 사람 영혼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그거 참 두려운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교사들에게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계가 어떻게 됐냐 이게. 그냥 교회 안 나오는데 무관심하게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아이들도 천국에서 다 만나는 구원받은 아이들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저희 교육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통하여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 4분의 1대로 찢겨져 있는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하나의 자녀,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부터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나에게 맡겨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도 잃지 않도록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님께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나라에서 만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님께 교회 교족을 둔 사람도 한 명도 낙오하는 자 없게 해주세요. 다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